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의과대학이 34곳이 있네요. 이 교수님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전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전문이 실린 곳이 없네요. 이제 이런 메디칼 잡지나 이런 데서는 전문을 항상 그렇게 하이퍼링크를 해놓으면 훨씬 더 좋을 건데 전문 대신에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의대 34곳 소속 교수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풀듯이 큰 결단을 내린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불과하다. 어제 조경 장관께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가 마땅합니다. 행정명령 취소지 행정명령 철회의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해서는 병원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로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면서 그 책임을 병원에 넘기자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제부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대학병원협의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2월 26일자로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정부에 건의할 모양입니다. 이것도 그냥 2월달로 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뭡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여러분들 우기고 싶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6월 14일로 했다가 이제는 7월 14일로 전부 다 처리해라. 전부 다 처리하지 못하면은 내년 또 전공이 배정받는데 TO를 줄이겠다. 이것도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이번에 많이 이렇게 배운 겁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을 완전히 졸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이 34곳 의과대학 교수들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기상천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시작된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특례를 적용하는 반면에 이번에 돌아오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를 향해서 명백한 전공의 갈라치기며 임기 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9월 달에 돌아오는 사람은 수련 특례 적용을 해가지고 1년 안에 같은 과, 같은 병원에, 같은 과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일부 풀어주겠는데 이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들이 너무 치사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뭐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은 좀 이렇게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하니까 욕은 욕대로 묻고 계속 밀려가면서 줄 거는 다 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시험도 치르게 해주겠다.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은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은 이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하고 이런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계속 편법을 쓰는 겁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7가지 요구 안에 다 있습니다. 수박 그달기씩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쓰러져가는 한국 필수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이들이 대학 교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법 예고를 철회해달라
의대 졸업 이후에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모두 다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개원이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오는 2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가운데 좀 잘했다는 것이 뭐 거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여러분들 엉터리를 끼워 놓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전부가 다 졸속이고 편법인 겁니다. 그게 욕을 처먹는 겁니다. 그냥 처먹는다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3년간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뭡니까?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7월 14일까지 다 처리하고 사직 여부 다 처리하고 9월 달에 새로 전공이 뽑아가지고 새 출발하겠다. 그게 정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대형 병원들의 문제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전부 다 서울에 인기과로 다 올 거란 이야기죠. 그 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의학계 계신 분들이 보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 인기과로 이동한 지연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 파탄은 불가피한 겁니다. 완전히 처음 추진했던 것과 다른 이제는 지방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지금 무조건 땜빵식이라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막 내지르는 겁니다. 원전 재검토 하더라도 필수 의료과는 돌아오지 않든지 최소한의 전공의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도 필수 의료과는 전공의가 극소수로 줄어들 것입니다. 정은 취소로 가야 됩니다. 아파서 한번 쓰러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의사라고 욕을 하시는 국민들에게 지방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의과대학 정원 방식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며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병원장들이 그런 의사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은 섬세해야 됩니다. 이런 졸속 폭정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의료계약입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뻔히 보이는 걸 정부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직 필수 의료과를 담당하시는 의사분이 말씀인 겁니다. 정책은 섬세해야 되고 현장 망가진 것을 덮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는 지인이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다니던 안과를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 게 안과 전문의를 이렇게 그냥 예? 그냥 아침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이런 데 복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냐 이야기죠. 정형외과 의사 이런 데 전문의들을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다들 고생길이 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